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초코칩 쿠키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초코가 그리워 쿠키를 찾네. 이런 옛날에 광고가 있었죠.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제로 초코칩 쿠키. 롯데에서 나왔습니다. 롯데에서 제로 몽쉘이 나왔었잖아요. 그 제로 시리즈인데요. 초코칩 쿠키도 나오고, 젤리도 나오고,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또 나왔다고 해요.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뇨인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시기만 하면 돼요. 이전에 제로 몽쉘을 먹었는데, 그랬어요. 롯데에서 광고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로 초코칩 쿠키 한번 도전해봐야겠죠. 좀 괜찮은 거좀 만들어줘야지. 또 광고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문의 잘 받고 있습니다. 제로 초코칩 쿠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 포장이 아주 얍실얍실하게 아주 아름답게 나왔어요. 한 상자에 12봉. 얍실얍실하게 생겼네. 가볍게 생겼는데요. 제로. 이걸 찍기 전에 마녀하고 둘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를 먹어야 되냐, 두 개를 먹어야 되냐, 세 개를 먹어야 되냐. 댓글에서 나쁜 얘기를 하셔도 반응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댓글에 너무 조금 먹어서 되려나 싶다고, 너무 조금 먹어서 아쉽네. 그 정도 먹으면 어지간해서는 변화가 없겠는데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반 과자를 세 개를 먹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당류는 아예 안 들어가는데, 말티톨이 들어가요, 말티톨. 말티톨은 혈당 올리는 건 설탕의 60% 정도라고 하는데, 광고 아니라고 막 까는 거 아니고요. 말티톨은 하루에 40g을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90g 이상을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개별 포장으로 몇 g인 거죠? 총 내용량이 168g이거든요? 그러면, 이한 봉지가 10g 좀 넘는 거구나. 40g을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어지간해갖고는 말티톨 때문에 위장장애를 일으킬 일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뇨인들을 위한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 그래서 롯데한테 상당히 감사해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좀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당뇨 있으신 분들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계셔서 나중에 진짜 정말 좋은 세상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만 더 열심히 혈당 관리하시면서 건강 좀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조그마네. 초코칩이 야물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부드럽네, 촉촉하고. 촉촉한 거하고는 좀 다른데, 쿠키 중에서도 되게 드라이한 거? 많이 말라 있는 듯한 쿠키가 있고, 전문점 같은 데를 가면 약간 촉촉한 초코칩 쿠키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수분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촉촉한 느낌이에요. 뭐랄까? 약간 부드러우면서, 빡빡하게 뭐돼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부드럽게, 이게 무슨 표현이지? 이 정도면 촉촉하다고 봐야죠. 오, 이거 엄청 단데? 아유, 몰라. 두 개째. 이렇게 단거 먹으면 요즘은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제로니까, 그래도 또 한번 믿어봐야죠. 두 개. 믿어봅시다. 오, 근데 진짜 생긴 것도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실제로 맛있네. 촉촉한 초코칩 쿠키랑 되게 건조된 초코칩 쿠키, 딱그 중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이 좋아요. 이 정도가. 초코칩 쿠키를 제과점이나 전문점 같은 데서 먹으면 초코칩 쿠키가 쿠키 느낌이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빵도 아니고 왜 이렇게 촉촉해?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 느낌을 흉내낸 것 같아갖고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이거 맛있네. 우리 꼬맹이도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이거. 하지만 이거 혈당 괜찮으면 제가 먹어야지, 이거. 애기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롯데 혈당 제로, 당뇨 제로, 제로 초코칩 쿠키 먹어봤고요.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 장마철이라 갖고 비 때문에 요즘 일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